자, 10월에 월간 핵심 포인트예요. 종합보험이 약20% 인하가 됐대요. 종합보험? 아니, 9월달 말고 10월달 보험료가 20% 인하가 됐다고? 헐. 자, 두 번째. 납입면제 지원이 확대가 됐어요. 내열과 허위성에도 납입면제가 되고, DB손해보험, 이거 선을 넘는데, 보장이 두배 넘는 신담보, 119대, 질병수습이 1호종, 상해수습이, 10년 후에 두배 체증형. 그리고 수습비는 기본이죠. 재치요체, 재환절기 치해 요실금 치해 충격파, 수습이 기본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매회지급 그리고 질병수습이 여전히 타사 대비 반값 보험료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표정항암 치료비 그리고 암내허 체증형 수습비, 암통원비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할인 DB 특히 알뜰은 DB 같은 경우 총 보험료가 20% 정도 인하가 되었다. 어린이 태아보험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5%, 네, 15% 할인이 되었고요. 자동차는 가입자 5%. 그래서 EQ보험이 나왔죠. 2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추가 재검사. 그다음에 N은 2번 수술을 안 본다는 거예요. 5년 이내에는. 0은 6대 질환이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 걸려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입하시면 대박이다. 자, 신상품 1위예요. 내일 레코드. 자, 오프 더 레코드. 1위 DB EQ예요. 2위 A사 311. 3위는 메리츠 355. 입원이나 수술 C사는 불참 없어요. 없어. 네, 요런 거는 자세히 알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유병자가 빨리 가장 빨리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나에게 맞춘 EQ 보험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DB 시그니처 수술비 이거는 하나손해보험 약간 좀 따라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일단 기본 스펙부터가 틀려요. 예, 그래서 일단 질병 수술비 매회 100만 원. 하지만 체증형이에요. 10년이 지나야 100만 원 되고 10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치해 충격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타사는 1종부터 5종, 1종 30. 2종 300, 4종 100만원. 그래서 타사보다는 높은 거 맞지만,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치해 충격파도 보장이 동일하게 되시고요. 세대별 다빈도 수술이에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보장 금액.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리고 2040, 그 다음에 유병자 어르신분들도 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보장 금액을 전부 다 넣으셔도 매우 좋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충수절제 150. 타사도 150, 편도절제 130, 120이에요. 여기서 큰 재미를 못 느끼시는데요. 제왕절개 만추술, 타사는 면책이고, DB는 1종에 나온다. 치액도 타사는 안 나오고, 1종 수술비와 이렇게 해서 80만원 가입이 된다. 자, 척추 신경 감압술이에요. 그래서 3종에 400만원까지, 타사는 200만원, 뇌과리도 클릭 결제술, 1100만원, 타사도 1100만원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자, 3대 질환 보장 독보적인 경쟁력 참 좋은 회밀리 더블 플러스예요. 올해만 세 번째 보험료 20%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20%가 내렸다고 하면 이건 오인할 수 있고 과장 광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달에 6.7%, 2월 달에 7.9%, 그다음에 지금 10월 달에 6% 정도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납입 면제 납입죠. 당연하죠. 15세부터 40세, 15세부터 75, 40세부터 75세까지 뇌혈과 허혈성 납입 면제, 만성 진단도 뇌혈과 허혈성 진단 시 납입 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납입 면제, 뇌혈관 통합 뇌 관련 통합형 심장 특정 3대 허혈성 급성심혈도 제외 이렇게 해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 자, 보장은 두 배, 신담보가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10년 이후에 두 배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질수 질병 수술비가 대박이다. 받을 때마다 체증형 두 배가 되는 수술비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단보도 탑재했어요. 전이암, 뇌혈관 허혈성, 입원일당,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더블 페이백 이렇게 해서 납입 면제나 이제 보험료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부분들을 바꿔놨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태아 때부터 보험료 납입 면제, 아이러브와 건강보험이에요. 쪼미에요, 폼이에요. 폼 미쳤다. 태아보험도 이젠 DB. 태아 주수, 출생 전, 출생 후에도 엄마도 모두 15%가 보험료가 다운됐어요. 현대해상 큰일 났네요. 동종업계. 그래서 보험료가 15%도 다운이 됐다. 보장도 완벽. 응급실, 비응급실 구분 없고요. 비갱신형,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선정 질환도 1호종, 그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비갱신형 연 1회로 산정틴대 진단비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부정맥 신부전도 진단받았는데 16대 납입 면제까지. 그래서 암, 뇌혈관, 허혈성, 3대 심장질환, 5대 난치성질환, 질병후유장애, 3대 선천성, 0세부터 태아보험까지 모두가 납입 면제가 되고 15% 이상 보험료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태아부터 납입 면제, 아이러브 건강보험. 그래서 우리에게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이 필수인다면 우리 엄마들의 고민일 거예요. 아이들분들도 다빈도 질환 성조숙증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조숙증이란 사춘기 발달이 또래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 말하고요. 여아의 경우는 8세 이전에 유방 발달이 시작이 됐고 나아가 남아의 경우는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 수술로 정의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영수증으로 보는 사례 예시예요. 성조숙증 검사. 네, 그래서 치료비용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 질병 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다고 하면 급여 영수증을 1년 한 달부터 가입하는 것부터 이제 마지막 째까지 12월 달까지 계속 계산해서 일단은 그 다 합산해서 상해 질병 치료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이면 200 이렇게 진단비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계 유일하게 표정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업계 유일하게 비갱신형 되는데 보험료가 비싸. 차라리 그냥 갱신형으로 2-3천만 원, 1천만 원까지. 아, 이거 비갱신 표적항암 넣으니까 20년 납하니까 보험료가 뭐 2-3만 원, 보험료가 비싸요. 자, 표적항암 약물 보장은 DB로, 그리고 종합, 자녀, 간편 모두 최초 1회로 계속받는 비갱신 갱신형 묻고 따지도 않고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조 회밀이 더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억으로 가입을 해도 보험료 2-3만원대, 2만원대,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만원대로. 그리고 청춘어람, 네, 보험료 일단은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1억, 예, 약물허가 치료비 1억, 여기 보면 예, 중입자 가속기도 있죠. 남자가 4,800원, 여성이 좀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는 거의 뭐 디다가 좀 가장 저렴하네요. 여기서 보험료가 일단 저렴한 청춘어람은 남자에게. 나에게 맞춤 간편 3호은요,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 난다. 자, 나에게 맞춤 간편보험이에요.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체증형. 내 몸속에 심장 스탠드가 있다. 수술비를 가입하고 나중에 수술해도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받을 때마다 늘어나는 뇌혈관 수술비. 그리고 담보를 가입하면 체증형은 계속 올라간다. 이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만약 DB 체증형 수술비에 가입했다면 계속 2천만원, 2,600, 3,200 계속 올라간다. 체증형 수술비에만 1억 6천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5번까지 입원을 안 하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보험료 비싸지 않아요. 겨우 100원 차이에요.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면 저 보험왕이 추천 안 하겠는데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저 보험왕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에게 맞춘 간편보험. 암 치료비에도 트렌드가 있다. 지금은 암 통원시대. 그래서 암 통원시도 이렇게 해서 암 통원비도 넣으셔도 매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원보다는 통원.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연간 필수 평균 암 통원비 통원일수가 17에서 22. 여기서 그걸 가입해야 돼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제가 보험왕이 밤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해 질병 치료 지원비를 가지고 있다가 1년 동안 병원 영수증을 계속 모아둬라. 그러면은 쏠쏠하게 몇십만 원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사암 일반암 구분 없이
통원 시 하루 30만 원 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3대 질병 통원비 2만 원 플랜이에요. 그래서 2만 원으로 이 상급 종합병원 넣으시면 된다. 자, 나에게 맞춤 EQ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렸다. 이 뜻은 뭐냐면 고지사항이 3에서 2 한 달 더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번 수술 추가 재검사 똑같은데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EQ는 그래서 이런 거 고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만성질환 투약 제외 그래서 예외 투약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늘릴 건 늘렸어요. 1년 2년만 이번 수술을 했던 게 N대로 그래서 1년부터 5년까지 그래서 3년 더 늘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지하고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6대 질환 안 본대요. 그래서 6대 질환 함은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 심장판마 안 본다는 거죠. 2, 5, 0, 0은요 갑상선 0.6cm 이후 추적 관찰 가입이 가능하고요. 19년 9월 3일 협심증을 진단받는데 스탠드 삽입술하고 수술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2, 4, 0 플랜으로 준비를 해드리면 대박이다. 자, 유병자도 가장 빠른 가입 가능한 나에게 맞춤이에요. 그래서 암 유병자 EQ 수술비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 암보험은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더 원해요.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무한반복으로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술비는 점차 안 좋아져요. 하지만 바로 3대 진단비나 뭐 간병비 이런 거는 추후에 가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자, EQ보험은 치료 중에 그래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단 확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보장 개시로부터 1년 이후에 네 그래서 암 유사한 재해 그래서 진단 확정 과거에 어떤 질병 걸리든 간에 암봉 지금 예, 투간표이나 가입을 했어요. 원큐보험 가입을 했으면 가입을 해서 일단 질병 진단 이런 거 보시면은 매우 호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진단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보장이 받을 수가 있으면 치료 목적 그리고 가입 이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진단 확정된 경우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매번 30%까지 체중형보다 약 2.5배 정도. 네. 그래서 나에게 맞춘 이제 2Q 갑상선 수술을 4번 받았어요. 15년에 첫 수술을 받고 나에게 맞춤 EQ 간편에 가입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대질환 암으로 수술했는데 가입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요. 가입은 했어도 가입 이전에 수술인데 수술비 보장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기왕력도. 김DB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초간편으로 가입했다가 21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약 30.7% 정도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 보험도 참 좋은 운전자 보험 다 좋은데 보험료가 비싸니까 솔직히 DB는 잘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인, 벌금, 교통사고, 처리정금, 교사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근데 현재 입원 중만 아니면 자동으로 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만원대 운전자 비용, 상해 비용 이제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펫 분리 반려견이에요. 그래서 뛰어놀다가 우리 댕댕이 다칠까봐 산책 놀다가 우리 펫 부모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럴 때 다칠 수도 있는데 연간 강아지는 2,000만 원 보상비를 최대 90% 본인 부담금 없이 가능하고 MRI CT도 일단 100만 원까지 근데 펫 부모 같은 경우는 실책하다가 일상생활을 다 던졌을 때 근데 골절 진단 상해 골절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해서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내가 입원하면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 반려동물 위탁비용에서 180인간 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률비용. 강아지로 인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반려견 배상책임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우리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소송으로 법정 분쟁 발생 민사소송 2,000만 원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견주랑 강아지랑 걱정 없이 산책 플랜이에요. 그래서 54,000원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 요런 특약 다 넣어서 준비하실 수가 있다.
자, 간편보험 질문서 출력이에요. 이거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지 않아요. 355는. 그리고 325, ENO, 지금 여기 보면 3대 질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 플랜 이렇게 있고요. 네.